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학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것은 생활에 일어나는 아주 흔한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학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시시한 이야기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씨뿌리는 비유처럼 아주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비유들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했다라는 이 말씀은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살짝 가리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씨뿌리는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이 씨뿌리는 비유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천국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성숙한 비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귀다. 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로 모든 사람이 듣는데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닫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데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면 내 마음에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그 많이 듣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 있다. 두 번째 핵심은 사람의 마음밭이 좋아야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심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마음밭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라는 마음밭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이 마음밭은 모두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들으라 한 마음도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은 없어요. 말씀은 듣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세 가지는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없고,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숙한 신앙인인가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될 것인데, 나의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 맞는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큰 땅은 다 로마가 다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만큼 로마는 길을 잘 닦았는데, 그 나머지 모든 땅들은 다 좁은 땅이고 아주 비옥하지 못한 땅들입니다. 그런 좁은 땅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모든 땅은 단단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길가는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이런 곳에 씨를 딱 뿌려 보세요. 씨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단단하니까 씨는 항상 바닥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마음밭은 바로 당대 예수님을 따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들은 말씀의 자리는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바로 말씀의 자리에는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알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명분만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와서 행사도 참여하고 교제도 하지만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탁 먹어버립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 새들이 와서 홀라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 새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졸음이 싹 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계속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우하하하 하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사탄 마귀가 졸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를 주게 하면 그 말씀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딱딱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교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굳은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여러분, 이런 마음밭을 갈구고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선언이 필요합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음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결단이 없이는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열매와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짝밭이다 그랬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석이 가득 찼습니다. 이 석회석은 어떤 것이냐면 물이 들어가면 구멍이 생깁니다. 물이 들어가면 구멍이 생기니까 구멍에 있는 바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구멍에 있는 바위 속에서 있으면서 바위에 구멍이 나 있으니 흙이 차들어가겠죠. 흙이 들어가서 일단 흙이 있으니 싹이 나겠지만 그 밑이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심령을 말합니다. 말씀은 받고 싹은 커지고 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호산나 찬양하고 좋아했지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도 무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돌짝밭이 굉장히 이 시대에 많다라는 거예요. 돌짝밭은 자아가 강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불리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어떤 불편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조직을 말하면요, 조직의 80%는 이익을 위해서 그 조직을 따릅니다. 이익을 위해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조직을 떠나죠. 그게 80%예요. 그리고 15%는 의리 때문에 따릅니다. 의리. 내가 의리가 있지 해서 그 조직에 남습니다. 5%만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에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때로는 내 신앙이 의리 때문에 유지되는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익 때문에 따라다니는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것.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짝밭 같은 믿음.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다 떠나는 모습을 오늘 돌짝밭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매우 약하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서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 모습이 바로 돌짝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이익이 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 내가 이익이 안 되거든요. 슬그머니 도망갔다가 나타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돌짝밭 같은 믿음이라.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아멘. 이 돌짝밭 같은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모습이 돌짝밭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직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사소한 이유로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자아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이 무리들은 내 자아가 상처받는, 내가 상처받으면 이 상처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하고 슬그머니 자리에 빠지는 돌짝밭 같은 믿음이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인생에게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마치 바위를 깨려면 정을 두드려서 바위를 깨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박해와 어려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화들짝 놀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 나만 이뻐하지 않고 나만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돌짝밭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돌짝밭 같은 믿음이랄지라도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깨우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입니다. 농부는 추수를 하고 나면 약간 게을러지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 윗부분은 다 잘랐지만 바닥에 있는 이 뿌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뿌리는 해결하지 못한 채 정리만 딱 했는데 다음에 곡식을 뿌리고 추수할 때 되면 다시 가시가 막 일어나서 곡식들을 누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은 세상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복잡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생각이 매우 복잡합니다. 네, 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가 눈을 쭉 보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생각이 복잡해요. 말씀도 들리고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랬어요. 글쎄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늘 주어지는 생각, 글쎄요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글쎄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하다 보니까 마음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염려가 그를 꽉 누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걱정이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 이게 세상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모습은 아무리 자라라 할지라도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는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자식들 잘 돼야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할까, 건강은 어떻게 할까 라는 염려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녹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염려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녹슬고 있다라는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는데 말씀을 받아서 신앙에 성장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가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녹슬지 않겠습니까? 또 재물의 욕심이라 그랬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재물 자체는 가시가 아니잖아요. 재물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재물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하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는요, 우리에게 늘 말하기를 물질이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다라고 말해줘.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딱 여러분이 예배 오시기 전에 교회 앞에 어떤 텐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텐트를 딱 치고 오늘 에덴교회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만 원 주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만 원 주겠습니다. 아이고, 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천만 원 주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 사탄마귀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다, 재물만 있으면 존경과 재물만 있으면 품위를 지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이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재물의 눌림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놀라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재물은 축복이지만 내게 유혹이 되고 염려가 되게 될 때 그것이 가시가 되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죠. 인류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배에 참여했는데 물질의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물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욕심, 기타 욕심. 여러분, 오락은 우리들에게 살짝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락이 쾌락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면이 막혀요. 골프는 취미 운동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그게 쾌락이 되면, 낚시가 쾌락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쾌락이 되면 기도문이 막히고 봉사와 예배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욕심을 이겨야 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욕심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낚시가 나를 누르고 있으니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숙함도 우리들에게 아픔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함, 잘한다는 것, 서로 친하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친할수록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가시가 돼요. 사람을 찌르게 돼요.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고슴도치를 생각해 볼까요? 고슴도치는요, 서로 좋아하면 침을 빳빳이 세웁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면 아파요. 좋아하는데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슴도치 사랑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구마구 아프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슴도치가 힘을 빼면 부들부들했던 이 털이 힘을 주면 빳빳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가시 떨기 같은 마음을 주실 때 때로는 익숙함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익숙함 때문에 너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밭,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나는 직분도 있어요.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세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밭은 한 밭밖에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열매 맺는 신앙, 영향력 줄 수 있는 신앙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명분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몰라. 그러나 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명분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는 믿는데 늘 무리야, 무리.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안 해.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신앙이, 무리의 신앙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글쎄요, 글쎄요 하면서 세상 욕심에, 세상의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는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연약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연약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열매 없이 서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였습니다. 아니요. 장로였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직분으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나의 열매 맺는 밭, 내 마음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밭이 되어 있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개털모자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런 마음밭으로는 결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에 좋은 마음밭은 어떤 것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좋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있다고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도 수입이 없이 가난할 수 있고요. 좋은 땅에 떨어져도 손해볼 수 있고요. 좋은 땅에 떨어져도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 마음이 편안하게 말씀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뭐냐면요, 분명히 천국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밭을 가지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요,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존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가지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을 유지하는 비결을 오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엉터리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들어야 신앙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받아.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아멘. 네, 둘째 줄에 앉으신 분은 열심히 아멘 하십니다. 좋은 밭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 다음 뭡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데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받죠?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안 왔을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자랍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했으면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을 듣고, 같이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하냐면요,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딱 간직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내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 복음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뚝심 있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 마음밭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서 좋은 마음밭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토라져 있는 사람들이 어느새 내 마음이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눈에는 도끼가 가득 차고 입술은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얄팍한 신앙을 가짐으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주장을 말하는 얄팍한 신앙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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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망하던데요 하면서 글쎄요, 글쎄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 역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기로 굳은 땅을 일구고 돌멩이는 골라내고 가시떨기는 제거하면서 못 쓰는 땅이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인데 그 나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늘 말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아니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도 방치하면 묵은 땅이 돼버려요. 묵은 땅이 돼버려요. 제일 위험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과거에 옥토와 같은 신앙이었는데 묵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비치고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묵은 땅 아닙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은 그 땅만 딱딱하지 옆은 밭인데, 묵은 땅은요 그 땅도 묵어서 못 쓰는 땅이지만 옆 땅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은혜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믿고 아멘하고 뚝심 있게 기다리는 신앙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묵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을 해결하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만 그 묵은 땅이 기경되는 은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길가도 가능성이 있고요, 돌짝밭도 가능성이 있어요, 가시떨기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묵은 땅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묵은 땅이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황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달라지고 희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 땅이 묵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내 땅이 묵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령의 음성은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께 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소용없잖아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야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 엎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 나라의 땅을 오르만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